우리 MZ 친구들 각 잡고 친구나 남친 만나러 나갈 때 말고요.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나 동네 마트에 다녀와야 될 때 아무것도 안 바르기엔 좀 민망하고 여러 개 바르기엔 시간도 좀 없고 귀찮을 때 있잖아요. 귀차니즘 MZ를 위한 사배 추천템입니다. 짜잔!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에서 나온 비건 토너 크림이에요. 이 토너 크림은요, 말 그대로 내 피부 톤을 한 톤 업 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. 이거 딱 바르면 이렇게 투명한 유레 같은 맑은 피부, 아 촉촉 피부, 근데 붕 뜨는 그런 촉촉하고 맑은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 같은 자연스러움까지 갖춘 친구예요. 요즘 MZ 친구들한테 핫한 뉴진스 친구들처럼 될 수 있는 아이템이랄까요? 우선 성분이 너무 착한데요. 까다로운 영국 비건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비건 아이래요. 우리 비건은 다 아시다시피 동물성 성분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성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거기에다가 실리콘 프리,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실리콘 성분도 뺐대요. 그러니까 엄청 순한 아이템이어가지고 예민한 피부 때문에 화장 포기한 MZ 친구들 있죠? 보고 있나요? 이제부터는 포기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피부에 뾰루지가 혹시 나더라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게 여기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. 갓벽, 그 잡채. 게다가 여러분, 망고시드 버터랑 비타민 B9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. 실제로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. 요런 톤업 아이들은 보면 좀 코 옆에 끼임이나 백탁이 생기고 허옇게 되는 그런 것들도 꽤 있는데 이거는 사용한 지 오래 지나도 다크닝이 없대요. 또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고 겉이 보송하게 마무리감이 돼서 산뜻하기까지 하더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겠죠? 제가 요거를 클렌징 티슈로 잠깐 지우고 토너크림 바르는 걸 알려드릴게요. 오늘 열심히 한 화장을 지워볼게요. 이제 집에 가서 어차피 지워야 돼요. 토너크림 바르고 집에 가야지. 이렇게 이 볼을 전체적으로 다 지웠는데요. 토너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. 이렇게 튜브 타입이랑 이렇게 짜가지고요. 그냥 손으로 콕 양조절을 해서 볼 중앙에 이렇게 톡 찍어서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. 이게 발림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여러분 그냥 크림 바르듯이 바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 중앙 쪽에는 한 번 더 발라서 약간 더 화사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여러분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이쪽이 토너크림 바른 볼인데 자연스럽게 화사해졌죠. 여긴 약간 좀 칙칙하고 이쪽은 좀 화사하고 원래 피부톤이 투명한 것처럼요. 그러면 요 나머지 한쪽도 같이 발라볼게요. 이것도 콕 찍어서 저는 얼굴에도 이렇게 바르는데 바디에 바르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. 특히 목까지 같이 발라서 그 다음 베이스를 하기도 해요. 어때요 여러분? 원래 내 피부톤처럼 깨끗하고 빠르게 꾸안꾸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! 이거 바르고 나가면 친구들이 뭐 발랐는지 자꾸 물어볼걸요? 아니면 너 생얼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기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MZ 친구들한테 꿀팁 하나 또 드려야죠. 우리 토너크림 바르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톤 정리도 되고요. 좀 더 화사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선크림을 살짝 얹어서 사용해도 무겁거나 밀리지 않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여름에는 반팔, 반바지 입을 때 뭐 팔꿈치, 복숭아뼈, 무릎 이런 부위에도 살짝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니까 더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아침에 목에도 같이 바르고 왔거든요. 목톤이랑 같이 맞추기에도 좋더라고요. 그리고 남자친구분들 우리 도련님이랑도 같이 커플템 하기 좋은데요. 우리 도련님들 괜히 톤 안 맞는 비비 이렇게 너무 꾸덕꾸덕한 거 쓰지 말고 여자친구 토너크림 몰래 혹은 우리 레이디들 도련님들한테 토너크림 선물하세요.
살짝 짜가지고 아주 살짝만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도 사베가 추천한 MG 아이템으로 모두 모두 예뻐지세요. 안녕.